안녕하세요. 수련남입니다. 예, 오늘도 마찬가지로 띠별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, 닭띠, 개띠, 돼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닭띠입니다. 닭띠들 모험심 강하고요, 창조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.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를 하나 딱 줘요, 문제를.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식의 창의력이 많아가지고 일을 굉장히 매끄럽고 순조롭게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. 그리고 의리가 좋습니다. 그리고 머리가 명석하고 지능이 뛰어납니다. 그러니까 아까 토끼치들처럼 명석하고 영리는 하나 장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일을 하는 걸 좋아라 합니다. 그리고 그 자기 일에서 자기의 어떤 성취감 그리고 명예를 가지기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. 그리고 또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성격도 있고 또 아주 내성하고 냉정한 성격도 가지고 계시고요.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려들이 조금 부족한 면들도 조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도 부지런하고 그리고 뭐 근면성실하시기 때문에 타고난 복들 분명히 있으시고요. 재능복이나 그런 것도 있으시기 때문에 초년은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은 중년 말년은 근심 걱정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개띠입니다. 개띠는 딱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충직합니다. 예, 아주 공과사가 확실합니다.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예, 맞고 틀림이 굉장히 분명한 아주 강직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계시고요. 그리고 총명합니다. 예, 총명하고 총명함 속에서 재간재주가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인이 좀 적성이 굉장히 조금 잘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요. 그런 반면에 너무 그게 확실하다 보니까는 남을 위한 배려가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.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부분들도 그냥 아주 매정하게 그냥 딱 끊어버립니다. 아니 이건 맞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면서 마이너스가 또 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또 괜찮으시거든요. 그리고 또 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의리에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렇다 보니까는 경찰이나 군인 쪽도 잘 맞으시고요. 그리고 또 이 개띠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종교인들이 또 조금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 면도 있으시고요. 초년은 좀 고생이 좀 있으실 수 있지만은 중년 말년은 또 순탄하십니다. 다음은 돼지띠입니다. 돼지띠분들 예, 먹을 복은 타고난 분들입니다. 그리고 욕심도 많고 심성도 착하고 남도 많이 배려를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예의도 또 바르시고요.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십니다.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끈기 있게 잘 추진해 나가시고요. 어떤 새로운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도 그걸 갖다가 절대 뭐 불안해하거나 그리고 소심해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. 무조건 도전하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도 굉장히 강하시고요. 근데 또 배우자 복이 조금 덜합니다, 솔직히.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잘 보완을 하신다면은 괜찮으시고 그리고 독립 정신이나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갔다가 내일 놓더라도 예, 소띠들처럼 마찬가지로 꿋하게 자기 일에 하면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또 꺼지더라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. 근데 또 그런 강한 기질도 있는 반면에 약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에게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배신하니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신하니 또 배신도 없게 당하실 수 있는 그런 기운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는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너무 독립심이나 그런 게 또 강하다 보니까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은 좀 힘내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너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좀 고생시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조금 타협을 해서 잘 풀어나가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. 초중년은 좀 괜찮으신데 말년에는 정말 큰 복들로 인해서 굉장히 노후가 조금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의류 쪽에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괜찮으시고요. 아니면은 변호사나 검사직도 이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예.
오늘 이 시간에 띠별 성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 얘기를 드려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